처음. 처음 들어. 오케이. 안녕. 제가 못합니다. 못합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는 한국에서 온 한솔입니다. 스위스에서 온 자스민입니다. 저는 영국에서 온 이아누라고 합니다. 저는 프랑스에서 온 에서라고 합니다. 저는 한국에서 온 이재한입니다. 초등학교에서 그 영어 선생님이 뉴질랜드인가 네덜란드인가 되게 흑인 여성분이셨어가지고 그 선생님 덕분에 얘기할 기회는 있었습니다. 저는 없었습니다. 전 너무 좋아요. 벌써 불안한데요. 저도요. 아. 아 이게 눈물이 났네. 머리는 만지면서 이지 티오 위에를 해.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. 왜냐면 뭐 백인 사람들이나 같이 동양인한테는 아지아는 냉동이잖아요. 그렇게 하면은 신기해도 조금 지내야 알 수 있는 질문인 것 같아요. 딱히 그 질문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평영인 관련된 문장이니까 이제는 안 된 것 같아요. 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뭐지? 우리 친구한테 백인인데 아지아는 난동인데 왜 나한테만 아는 거다 이런 질문이 있는 것 같고요. 네. 아니 좀 때리고 싶을 것 같아요. 그 제가 봤는데 굉장히 흑인분들이 굉장히 뽀글뽀글하게 엄청 밀집되어 있어가지고 머리를 감기가 좀 두려워서 잘 안 감는다라고도 해서 본 것 같긴 합니다. 혹시 진짜인가요? 생물이 아니니까 기름이 많이 없고 강에도 많이 있어도 발이 떨어지는 이런 머리니까 너무 많이 물이 이렇게 붙이면 다 떨어져요. 다 탈모되고 안 추워할 수도 있어요. 한 달에 두세 번 이렇게. 저는 일주일 한 번? 이렇게 많이 감으면 건조해지고 그래서 오일 많이 바라야 되고 컨디셔닝 좀 많이 해야 되고 근데 사람 그냥 괜찮아요. 이렇게 태어나는 이런 머리라서 한국 사람 자연 곱슬머리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? 네 있어요. 저도 반곱슬입니다. 반곱슬. 아 정말요? 아 그럼 매직? 매직을 고등학교 때 좀 했었는데 하면 너무 뻣뻣해, 아 너무 쭉쭉 돼가지고 그냥 또 다른 사람 말들로도 반곱슬이 되게 좀 헤어 스타일링 하기에도 되게 좋다고 해가지고 지금은 그냥 내비두고 있어요. 되게 맞는 것 같아요. 처음 들어. 아, your lips real. 맞는지 진짜 아니야? 진짜 아니냐고. 진짜. 입술이요? 예. 예. 뭐? 약간 동양이 그 일반적인 저희 같은 입술에 비해서 좀 더 두꺼우신 편이잖아요.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? 근데 이 질문은 뭐 흑인뿐만 아니라 네. 다른 인종 그냥 봤을 때 두툼 입술 보면은 어? 이쁘고 근데 궁금할 수 있으니까 이런 질문 나올 수도 맞아. 있는데 근데 기분이 나쁠 정도로 이런 질문이 아닌 것 같아요. 네. 아니에요. 그냥 웃겨요. 그냥 애들이 알 수 있는 질문? 저도 질문 되게 이쁘다고 생각을 하니까 입술 필러 제 주변에도 몇 명 여자애들 맞는 애들이 있더라고요. 요새 많이 맞아요. 요새 이뻐서 그냥 어? 너도 필러 했어? 라는 식으로 물어보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. 맞아요. Are you from Africa or Jamaica? 너 저기 그냥 무작정 흑인이라고 다 아메리칸 사람이냐. 그냥 그거잖아요. 맞아. 약간 아니, 동양으로 치면은 다 이제 솔직히 동양 사람 다 얼굴 비슷하잖아요. 그냥 무작정 보고 내가 아는 국가만 말해가지고 만약에 한국인 보면 너 뭐 일본 사람이니 중국 사람이 그냥 내가 마음대로 생각해서 말하고 물어보는 거. 저에게 좀 맞는 질문인데 저는 자메이카 헌혈이고 그리고 나이지리아 그래서 둘 다 맞는데 저는 괜찮은데 근데 어떤 사람들이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조금 그냥 한번 물어봐야 돼요. 쭉쭉 아니고 그냥 어디에서 왔어요? 그렇게 말하면 더 편할 것 같아요. 이 실문 괜찮은데 근데 만약에 누군가 저한테 어디 왔냐 물어봐도 제가 스위스 왔는데 진짜 어디로 오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럼 제가 좀 그래요. 아마 네, 전 그래요. 이 질문 자체로만 봤을 때 좀 무례한 게 없지 않은 것 같긴 해요. 굉장히 두껍네요. 와. 잘못 본 것 같네요.
아, 좀 그렇다. 이거 그냥 사움. 왜 그렇게 공격적이야? 흑인 여자들은 다 공격적이야? 라는 말입니다.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. 약간 유튜브 같은 영상의 SNS가 올라오면서 이제 운동하는 영상들이 많이 나오잖아요. 동양 쪽보다는 서양 쪽이 많이 올라오는데 몸 좋은 사람들이 보통 이제 흑인 남성분들이 몸 좋게 막 나오니까 그거에 이미지 따가지고 무작정 흑인은 다 엄청 스트롱하고 세고 막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. 뭔가 흑인 사람에서도 다양한 체형 몸도 있고 다양한 성격도 있고 모두 다 강하진 않고 모두 다 막 운동하진 않고 노래 못할 사람도 많아요.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면은 진짜 그 사람이 이 행동을 못하면은 진짜 자기에 대한 불편할 수도 있어요. 나 흑인인데 완전히 TV에서 나오는 그런 이미지 있는데 나 맞지 않는다 싸움 정도 될 수도 있고요. 맞아요. 그 사람 그냥 싸우기 시작하고 싶어요. 네. 안녕. 제가 못합니다. 못합니다. Can you twerk? 아 이런 질문 너무 많이 받았는데. 아 정말요? 아, 제가 춤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계속 트럭은 할 수 있어요? 보여줘요, 보여줘요. 그냥 이유 없이 그냥 만약에 뭐 편의점 갔다가 어떤 남자가 나한테 와서 트럭킹 할 수 있어요? 하려면은 견딕한대요. 트럭킹 할 수 없어요. 완전 운동이에요. 네, 엄청 맞아. 힘들어요, 사실은. 사실 하고 싶어요. 이거는 저도 배우고 싶어요. 싶은데. 이거 할 수 있다면 이거 진짜 완전 컨트롤. 몸 컨트롤 할 수 있으니까. 틱톡에서 보면은 동양인 분들이 하는 것보다 이제 서양 쪽이 전부 다 좀 더 볼륨감이 있으시니까 트월킹이란 춤에 있어서 잘 어울리니까 그럼 너도 할 수 있어? 라고 물어본 것 같은데 이게 당연히 한국에서도 지나간 여자 잡고 트월킹 좀 이렇게 하면은 아까 말했듯이 좀 변태 같고 그렇듯이 변태 느낌이 살짝 좀 묻어 있으니까 좀 말을 조심해야겠다. 좀 이거는 좀 무리한 것 같아요. 왜냐면 사진 채우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. 그러면 이제 만약에 동양인 분들이 갑자기 그런 질문을 하시면 그냥 물어봐요. 엉덩이 때려도 돼요? 엉덩이 없길래 그냥 이렇게 물어봐요. 당하고만 살 수는 없죠. 그쵸. 솔직히 좀 무리한 질문에는 무리하게 대답을 해야 돼요. 이게 오케이. 오유, 흑경, 흑누나. 이런 단어 사실 쓰면 안 돼요. 다 쓰면 안 돼요. 다 좀 역사적으로 조금 있으니까 쓰는 오유가 흑인 사람, 백인처럼 행동하는 사람 뜻이에요. 겉으로 흑인인데 따라하는 아니면 뭐 성격이 그런 거 아니면 말투 아니면 코코넛도 있었고 코코넛? 네. 이렇게 안쪽 흰색이라 그래서 백인 그런 행동? 근데 네, 이 단어 다 쓰면 안는 것 같아요. 흑형, 흑누나, 니가 흑형, 흑누나가 비하라고까지 생각 못하는 친구들이 꽤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좀 재미적으로 자기들끼리 하긴 하는데 되게 좀 조심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. 진짜 안돼. You're beautiful for a black girl. 이거는 no, 땡, 안 된다, 절대, 금지. 왜 피부 색깔에 for black girl, 여자애 중에서 흑인 여자 있는데 근데 원래 흑인 여자 예쁘진 않다. 근데 너가 그냥 다르다. 이런 느낌이잖아요. 이런 너 예쁘다라고 하면 되잖아요. 왜 굳이 흑인 여자 치고 예쁘다 이런 네 엄청 많아요. 아 있어요? 엄청 많아요. 아 이런 거 보면 다시 알려드릴게요. 아 이런 거 들으면은 네 얼굴 보고 얘기해 말해요. 본인 얼굴이 그렇게 막 잘난 사람 아닌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얼굴 질투해가지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. 근데 이거보다는 더 기분이 나쁠 수 있는 말인데 너무 이쁜데 확실히 백인적인 것 맞아, 같아요. 맞아. 혼혈 100% 그거는 너무 근데 싸우지 말고 그냥 편하게 마음 편하게 하고 근데 또 그거 있잖아요. 그쵸. 막 싸우면은 angry black woman 라고 해요. 진짜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게 좀 충격이긴 하네요.
네, 오늘은 흑인 여성분들께 하기 힘든 질문들, 하면 안 되는 말들에 대해 이야기해봤는데요. 혹시 어떠셨나요, 혹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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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울 정도? 다 아니지만 좀 기분 나쁜 코멘트도 있었는데 다들 그렇지 않 생각하지 않겠죠? 그래서 아직 기분 좋아요. 아직 괜찮아요. 기분 나쁜 질문 많은데 근데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받는지 그거는 중요하고 사람들이 좀 더 지혜를 좀 더 필요해서 그런 것 같아요. 가장 기억에 남는 그 문장이 너 진짜 머리냐. 왜냐면은 이거는 학교에서도 가끔씩 이렇게 흑인 친구들이 전화를 오거나 그러면은 좀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몇 명 있긴 하더라고. 근데 이게 되게 좀 조심해야 되는 문장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서 되게 기억에 남았습니다. 일단 좀 이 영상을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어요. 실제로 이런 말을 하는지도 몰랐어요. 정말 이런 말을 직접 할 줄은 몰랐는데 많이 또 들으셨다고 하니까 그렇더라고요. 그래도 좀 하면 안 될 거를 너무 생각 없이 한 거 아닌가.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, 구독, 댓글,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. 안녕. 안녕.